자, 비대면 진료. 지금 법제화 바람은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비대면 진료를 기존에는 2020년 2월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한시적으로 좀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천만 명 이상이 굉장히 그 이용을 하고 상당히 그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만성질환 특히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혈압 환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항상 그 주기적으로 이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현행의료법상으로는 이제 전화라든가 화상진료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 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의원이라든가 이 정도 급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그 의료법 개정안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이건 크게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은 좀 많이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뭐 제가 앞서 그 앵커 그 이슈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너무 극에 달해서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사실 지난번 저희 아버지 위독했을 때도 네. 응급실 갈 수가 없었고요. 또 네. 가는 단계도 너무 복잡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경우라면 사실 좀 이런 비대면 진료 왜 안 될까 이런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네. 네. 자, 비대면 진료 아무래도 시장의 증가 지금 증가폭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천만 명이 이용자 수가 천만 명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시장도 지금 굉장히 이거를 좀 새로운 신산업으로 보고서 많이 밀어주는 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원격 진단하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완전히 구글하고 아마존이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분야를 진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기존에 있던 새로운 그 이 비대면 진료를 개척했던 업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거나 혹은 이들과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서는 또 이쪽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로 봤을 때는 Fortune Business Insight 같은 인사이트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 2019년에는 612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는데 앞으로 2027년이 되면 5,595억 달러 거의 한 9배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지금 저희가 그 뭐 원격 진료 의료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성장성은 사실은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체 크게 봤을 때는 있지만 주가를 가는 방향하고는 또 달리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가지고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약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뭐 진료를 받는가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만성질환자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것이 어떤 게 있냐면 격오지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진료를 받느냐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플랫폼들이 나오게 됐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탈라다 헬스라든가 아니면 암웰이라든가 아니면 시트레이드 같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비대면 진료주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거죠. 실제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있던 원격 진료주들이 이제는 이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고점이다라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 탈라닥 헬스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지금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5%까지 네. 떨어졌는데 네. 재밌는 건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는 좀 내수 찬스타에까지 다시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밌는 거는 아마존이 지금 현재 또 다시 이렇게 미 전역에다가 이런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또 이 탈라닥 헬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함에 따라서 이를 다 수혜를 본 네오팩트 같은 이런 주식이 또 요즘 다시 네. 또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그 어떤 그 나라 이제 나중에 되면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장성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네. 2차 전지가 이제 부각받으면 또 따라오는 게 폐배터리 쪽이고요. 네. 또 이제 뭐 메타버스 부각받으면 보안이 또 관심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헬스케어 쪽,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느 쪽으로 확장될까요?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없는 분야, 쉽게 얘기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역시 보험 분야로 역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네네. 이 보험 쪽하고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될 겁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손보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특히 보험 5대장이 뭐 삼성화재라든가 아니면 네. 현대해상 그다음 뭐 이제 동부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이 진료를 앞으로의 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가지고 그 보험료 절감을 하고 즉 실손보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게 될 거죠. 그럼 결국 이 보험주들하고 비대면 진료주들이 과연 어떻게 콜라보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어떤 확장성에 변한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주가에 있어서 보험까지도 이렇게 연동되기까지는 시간은 걸리겠네요. 네, 어느 정도 네.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일단은 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그러니까 사보험이 우선 좀 주가 돼가지고서는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에서 이게 활발한 데 비해서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 건강보험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손보가 실손을 이제 커버해 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정부하고의 어느 정도의 공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비대면 진료 부문 이제 관련주 좀 체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상당히 그 실적은 좋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해가지고서는 나온 것들은 그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은 아직까지 IPO를 하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했던 뭐 라이프시멘텍스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그 뭐 유비케어라든가 케어랩스라든가 아니면 네오팩터 같은 이런 같은 종류도 지금은 굉장히 좀 잘 어느 정도 이제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좀 많이 그동안 좀 저평가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을 감안하시면은 아무래도 약간은 좀 이제 그 시간차를 두고서 접근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성장성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은 그 라이프시멘텍스 같은 경우 이제 진료 플랫폼인 닥터코어를 지금 네. 이 이용해가지고 이용자가 지금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처방형 디지털 치료제 그래도 레드필 숨튼 그래가지고 이제 폐암 환자들한테 그 암 환자 그 이 암 진단하는 의사가 그 진단을 처방을 해가지고 내릴 수 있는 쉽게 해서 네. 프로그램을 처방을 해준 거 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그 폐활량 프로그램을 이걸 이제 다시 처방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단 이제 지금 이 라이프시멘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겨우 상장하고 1년 조금 지난 그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신규니까 약간 좀 지켜보고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AI 진단으로 보면 이제 JLK라든가 뷰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지금 신규 종목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뷰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올라가고 있고 또 JLK도 지금 이제 약간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주의해서 보고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하죠. 예. 네. 지금 이거 말고도 IPO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대략 한 3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과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움직일 것인가는 좀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원격 진료, 이제 비대면 진료 쪽 산업은 이제 태동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시화된 실적이 없는 상황, 기대감 네.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정도로 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첫 시간에 나오셔서 춘내불사춘이라는 멋진 말을 해주셔서 화요일에 나왔던 전문가님께서 부러워했다 미리 말씀드리고 아, 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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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섯 자 평이 좀 약하셨어요, 그분이. 네. 자, 오늘 다섯 자 평 어떤 평인가요? 자, 풀업 한 번 더. 풀업?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네. 풀업. 네. 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한 번 더. 운동 좀 하셨나 봐요, 예전에. 아, 이전에 헬스클럽을 잠깐 다녔습니다. 잠깐. 네, 네. 네. 그랬는데. 어떤 입니까요? 네. 일단 지금 그 주가 보시면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오르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오늘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든 잡아당겨서 한 번만 더 당겨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하락은 이제 하지만 상승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오늘 이제 오후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바뀌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굉장히 좀 그 개인의 매수세만 지금 의존하고 있고 사실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전히 힘에 붙이는 모습을 가진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장이 지금 상황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풀업 한 번 더 여기서 좀 힘을 좀 더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거죠.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함께 나눈 분은요 김선규 SC 글로벌 센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